자,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농촌사랑님께서 오셨습니다. 펩트론을 매수하셨고요. 36,050원 선에 매수를 해주신 종목이십니다. 펩트론의 비중을 20% 실어주신 분이신데 현재 수익 구간에 놓여 있다는 점이 참 다행입니다. 매도가 향후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고요. 이 종목이 8월 초반에 이제 떠서 갭상승을 한 이후에 3만 원대 후반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께서는 3만 6천 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오늘 종가는 4.52%가 상승하면서 3만 7천 원 종가를 형성한 바이오주입니다. 펩트론 매도가와 향후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신 분이신데요. 바이오주 지문상 차장은 요즘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차장님 분석 부탁드릴게요. 펩트론이 바이오 대장주죠, 지금은. 그나마 제2시장에서 핫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형 자체도 지금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신약 회사들의 컨셉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비만 당뇨인 것 같아요. 지금은 비만 당뇨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GLP-1 제제에서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형이 스마트 데포라는 제형이라서 기존의 어떤 뭐 당뇨 비만 기존 신약을 2주 제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마트 데포는 펩트론의 스마트 데포 기술을 통해서 4주 제형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약을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글로벌 빅파마와도 텀시트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측 아닌 추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기본 1차적으로는 뭐 타겟 시가총액이 1조는 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 뭐 위고비, 노보노비 디스크 뭐 이런 그 비만 당뇨 제형을 만들고 있는 회사랑도 연결고리가 일부는 있는 단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은 저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들을 보면 거의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라고 뛰어들기만 하면 그날 당일날 무조건 상한가 갔던 주식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바이오 디벨로퍼들 보면 뭐 지금 메지온, 헬릭스미스 뭐 이런 주식들 보면 처참합니다. 근데 뭐 반면에 또 이렇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먹힐 만한 재료로 가지고 지금 뭐 나름 세일즈가 잘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를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트레이딩 하실 만한 종목 중에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번에 주가가 변동폭이 심해져서 뭐 당일날 상한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왔다 갔다 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면 펩트론은 대부분 외국인 기관들이 이끌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은 뱅가드에서 지분이 한 3%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켓워치에서 잠깐 개인적으로 봤었는데 뱅가드 펀드에서 지분을 한 3%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뭐 그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 많이 당해왔잖아요. 저희 뭐 바이오 주식들 한두 번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맹신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뭐 재료가 나온들 좋은 호재가 나온들 그 모두가 믿지 마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관점으로 손절 라인 딱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매수하셨던 가격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는 전고점 돌파 시 추가 매수 조금 일부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0일선 깨지는 구간인 3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요? 바이오 섹터주 중에서는 지금은 제일 최대장주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시 추가 매수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펩트론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전략이 나갔는데요. 최근에 6월에 정말 이때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일론 머스크 위고비 등등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관련주로 펩트론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제약사들이 이야기 됐었는데 펩트론이 결국에 대장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서 4만원대까지 단기 급등한 종목이 됐죠. 현재 대만 당뇨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당뇨 비만 치료제 PT404 글로벌 제약회사의 물질 이전 계약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또 편안하게 편의성 높이는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요. 펩트론 그러한 관련주로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선으로 대응하면서 전고점 돌파 잘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